네, 안녕하십니까. 인생 즐기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우리 그 단어 많이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just라는 단어인데요. just. 자, 근데 우리가 보통 just를, 단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just의 뜻을요. 근데 이게 단지라고만 우리가 just를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just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ust는 꼭이란 뜻이 있어요. 꼭.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자, You're just like 소지섭. 그랬죠? You're just like 소지섭. 요거는 너 단지 소지섭 같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단지로 해석하면요.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꼭. 너꼭 소지섭 같다. 여기 like는요. 이게 이제 전치사로 쓰인 like예요. 동사로 좋아하다란 뜻으로 쓰인 그 like가 아니고요. 전치사로 쓰인 like가 되겠습니다. 요 like가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re just like 소지섭 하면은 너꼭 소지섭 같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You're just like King Kong. 너꼭 King Kong 같아. 너꼭 King Kong 같아.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이제 이, 그, just가 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뿐. 자, 살펴보겠습니다. Age is just a number. 자, age니까 나이죠? 나이. 나이는 단지 숫자야.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뿐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여기 is가 이다잖아요. 그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이렇게 뿐으로 해석하세요. 여기서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e are just friends. 우리는 친구일 뿐이야. 우린 친구일 뿐이야. 우린 친구일 뿐이야. 이렇게 되겠죠? 친구일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뿐에 또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그냥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린 친구일 뿐이야 해도 되고, 요 뿐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친구야. 우린 그냥 친구야. 그냥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just는요. 자, 그래서 just의 세 번째 뜻, 그냥이란 뜻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I just like you. I just like you. I like you 하면 나는 너를 좋아해잖아요. 그죠? 나는 너 좋아해. 앞에 just가 붙었죠? like 앞에. 나는 그냥 너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나 그냥 너 좋아해. I just like you.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et's just go home. Let's 가 나오면 뭐해? 뭐뭐 하자. 하고 제안하는 거죠? Let's just like, just go home. 그냥. 집에 그냥 가자. 그냥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되겠죠? 요 홈은 부사로 쓰인 홈입니다. 집이라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요. 집에라는 부사로 쓰인 거죠.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그냥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단어 저기 뜻이요. 그다음 이 just가 좀이란 뜻으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요. Just eat. 좀 먹어. Just listen. 좀 들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죠. Just shut up. 하면 뭐예요? Just shut up. 좀 닥쳐. Shut up. 닥쳐. Just 앞에 붙으면 좀 닥쳐라. 이런 얘기죠. 예. 다음, just가 막이란 뜻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어요. 막. 지금 막. 방금 막. 이렇게요. 막. 지금 막, 방금 막. I just go home. 이게 뭐예요?
I just got home. I just got home. 이거 뭐예요? 나는 방금 막, 지금 막 집에 도착했어. 이런 뜻이죠? 나막 집에 도착했어. I just woke up. I just woke up. 자, woke up, 워크가 뭐예요? wake의 과거죠? wake up. 일어나다. woke up. I just woke up. 그럼 뭐예요? 나막 깼어. 일어났어. 나막 깼어. 지금 막, 방금 막, 깼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just가 딱이란 뜻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딱. just 10 minutes. just 10 minutes 뭐야? 딱 10분만. 응? just 10 minutes. 자, 뭐 우리 이제 학생들 막뭐 오락 같은 거 하고 뭐할 때, 엄마가 이제 못하게 하면 그러잖아요. 딱 엄마 딱 10분만 하게 더 하게 해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just 10 minutes. 딱 10분만. 자, 우리 어른들 술 마실 때 그러잖아요. Just one more bottle. 응? Just one more bottle. 자, 그럼 뭐딱한병 더. 딱한병더 하자. 응? 딱한병 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딱으로 쓰인 거죠. 그다음 just 마지막 도저히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도저히. I just cannot. I just can't it. Can't do it. 자, can't는 cannot이죠. I just can't do it. 하면 뭐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 I just can't understand. 하면 뭐예요? I just can't understand.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이걸 단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난 단지 이해 못하겠어? 이게 뭐 말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자, 우리 지금 just라는 단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just의 뜻을 단지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꼭, 뿐, 그냥, 지금 막, 딱, 도저히 이런 뜻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이거 뜻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외울까? 제가 밑에 적어 보았습니다. 요거대로 외우세요. 자, 레스토랑 사장님이 알바생인 꽃분이에게 말을 합니다. 꽃분아, 그냥 좀막 닦어. 도저히. 자, 요렇게 외우세요. 꽃분아, 그냥 좀막 닦아. 도저히. 요거 다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일곱 가지 뜻이 여기 다 있으니까요. 꽃분아, 그냥 좀막 닦아. 도저히. 이렇게 해서 just를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 즐기자 영어 공부 단어 공부를 했는데요. 단어 중에 우리 just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문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just를 우리가 단지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